벌써 19차네요. 19주째 되는데 국민 여러분께서 다음에 나오실 때는 글쎄요, 뭐 기쁨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겠지만 정상적으로 가는 첫 걸음이 되는 그런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날씨도 좀 따뜻해지고요. 출래불사춘,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은 시절이지만 진짜 봄이 오는 그런 때가 머지않았습니다. 힘내시고요. 새로운 대한민국 공정하고 깨끗하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고 약한 사람, 소외된 분들을 끌어안는 그런 멋진 대한민국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국민의 힘으로 탄핵을 완성시키는 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끝까지 눈을 부릅뜨고 저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으니까 경계를 해주시고 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과거의 적폐를 깨끗이 청산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해서 성원해 주시고 힘을 보태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나오면 힘이 납니다. 예,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생방송으로 나가신다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광장에서 뜻과 마음을 모은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힘찬 전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힘냅시다. 파이팅! 예, 감사합니다. 어디서 왔어? 예, 손 내리고 손 내리고. 예, 어디서 오셨어요? 세종시요. 세종시요? 네. 지금 몇 번째 참여하셨어요? 저희 두 번째. 두 번째? 올 때마다 느낌이 어때요? 올 때마다 되게 뿌듯해요. 그래,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진 않고 뿌듯해요. 네, 이게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나오시면서 맨날 생각하는 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박근혜가 예. 원래 대통령직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직에 있으신 거잖아요. 예. 자리에 맞지 않는 사람은 그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오, 그래요? 예. 아유, 박수 한번 주세요. 고맙습니다. 예.